알지 않죠. 밤카페 말이 많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뭐 마녀사냥이라느니 뭐 갑질이라느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만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식당 같은 데를 가서 서비스가 본인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가 카페에다가 이거를 게시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환불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환불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셨대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환불 받기까지 내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겠다. 저희 카페 내에 어떤 분이 백화점에서 신발을 아이랑 같이 이동을 하다 신발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이가 처음 신은 신발이니까 간직하고 싶은데 잃어버려서 너무 아쉽다. 혹시 백화점 내에 이 신발 보신 적 있으시면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한 짝 신발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백화점 안내 데스크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항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어요. 잃어버린 거를? 에이. 본인이 잃어버린 본인이 잃어버리신 걸? 어떻게 하면 갑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거랑 비슷한 건데 약간? 그렇죠. 그 백화점은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나 보네. 그런데 카페가 저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별의별 사건들을 다 같이 겪은 그래요, 거거든요. 맞아요. 맘카페마다 가입해서 물건들을 드림을 받아서 드림? 네, 드림이 뭐냐면 이제 카페 맘들이 쓰다가 중고품 물품이 필요 없으면 버리고 팔기보다는 나눠주잖아요. 네, 무료로 서로 드리. 근데 육아용품이 워낙 잠깐 쓰고 고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고에도 되게 상태가 좋거든요. 그 왜 유모차 같은 거 100만 원 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근데 굉장히 뭐, 이게 뭐 낡고 닳아서 버려요. 요새는 애들이 시기가 크니까. 지나서 드림 근데 받아갖고 드림 해갖고서는 물건 받잖아요. 파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네. 드림으로 그냥 받아서 그거를 벼룩에 파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아예 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건 엄마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건 엄마가 아니고. 그래서 그 드림거지라는 말이 드림거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 대해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아이디들을 보고 드림거지 수사대가 이제 수사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명칭하는 건데. 아, 진짜? 저희는 이제 7일에 한 번씩만 드림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람을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드림방에 드림 올라오면 다 알람이 뜨는 거. 그러면 저 줄 서요. 이렇게 해서 1등으로 달면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네 7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혹시 만약에 갑질하는 거 말고 내가 마녀사냥을 당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안에서, 카페 비슷한 안에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거기서 드림을 받았어요. 드림? 네,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아기가 있고 어리니까 직접 갖다 주시겠다고 얼굴 못 봐도 되니까 그냥 집 문 앞에다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더 미안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라고 했어요. 한참 뒤에 누군가가 쪽지를 보내줘서 당신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를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한 달 뒤에 제가 그걸 왜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면 왜 마녀사냥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제 되게 서운하다는 거를 올리셨는데 이미 한 달 뒤에 글을 알았으니 근데 한 달 뒤에 글을 알았지만 가슴은 되게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되게 좀 많이 속상하시고 예, 심신이 좀 약간 약해져서 그게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악플 받으면은 막 아파요. 네. 네. 저도 한 번인가 그리고서는 안 써. 딱 악플 받아놓으니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공격성 띈 얘기들이 올라오니까 아프더라고. 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